일심정예진시방 삼세 일체제 시방 삼세 일체 존법 일심정예 진시방 삼세 성성 제자들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정 가모니불 나무본사서가모니불 사서가모니불 무상심심희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 문견덕수지 진실을 약 천 개 복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설범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그 현재 미래서 시방제 금보나음 전법요내인 삼매세력고보연보살제대중 직근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 주약신중 주아신중 주혜신 주수신중 주아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하수라 아우라가 야차왕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건강당 건강장급 건강예 강염당급 수미당 대덕성문 거벼비고 해각등 후바세장 후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제제일 더군 해군 선주성 휴사빈목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녀 성견자제 주동자 구조우바 명지사 법보의 장여보안 무염조광대강 부동우바 변행외 우바라장자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바 기설지라 거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파산바연주야신 보덕천가 호구중생묘덕신 척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염하야 후인천주가 중례각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바라 문자 덕생동자 유덕여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허연화장 세계해 소화장음 대법륜 시방허공제 세계 역구여시 상설범 666사급여삼 일십일일 역구일 세주묘 호연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개참품 보살십주범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개참품 십행품념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개참품 십행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불부사 열애십신상예품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금력 이세간품 입법계 시위십만개 성경 삼십구품 원만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각 안자여시국토에 심형비로자나부 법성계 법성월륭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정 일적일체다적이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적일력 일념적시 호상적인굴잡난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가 자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군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이외인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우
흥리시고 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의 기가순 득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신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이부 오늘 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왕건물 환경 강설 제51권 점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열애 출연품 두 번째 권이 되겠습니다. 서문이 좀 길네요. 모든 부처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부처님의 지혜 자세히 보라.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마치 허공이 의지할 곳 없음과 같도다. 중생들의 갖가지 즐거움과 그 밖의 모든 방편과 지혜가 모두 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의지함이 없도다.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부처님 모든 해탈이 의지했지만 법계는 늘거나 주는 일 없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지혜를 내지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며 나지도 않고 또한 다함도 없도다. 땅속 깊이 흐르는 물은 구하여 보인지 못함이 없으나 생각도 없고 다함도 없었어. 공덕의 힘이 시방에 두루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있어서 부지런히 수행만 하면 지혜의 광명을 빨리 얻으리라. 용에게 내게 구설이 있어 온갖 보배를 내지만은 깊고 비밀한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듯이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도 그와 같아서 온갖 지혜를 내지만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대보살들만 보느니라. 바다에 네 개의 보배가 있어 온갖 물들을 빨아먹고 모두한 끊으나 주는 일 아주 없듯이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번뇌의 물결 쉬고 법의 애착 제거해 넓고도 커서 끝이 없으며 부처님과 보살들을 능히 내느니라. 하방과 유정천과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모두 허공을 의지했지만 허공은 분별이 없듯이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 대중의 모든 지혜가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분별이 없다. 양나무 이름을 다하지 않는 뿌리라 하여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내나니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여래의 종자 속에서 나고 보리를 이미 얻고 나서는 다시 보살의 행을 내도다. 어떤 사람이 마른 풀을 손으로 잡아 세계에 다 흔도 오히려 활활 타는데 이 마른 풀이 타지 않을 리 없다. 새 세상 것과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중생들 저 마른 풀을 설사 타지 않는다 해도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도다. 이름은 삼계라 하여 대천 세계를 능히 깨뜨리는데 만약 다른 바람이 막지 않으면 하양없는 세계를 다 파괴하리니 큰 지혜 바람도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유혹을 소멸할 때 훌륭하고 공유한 바람 따로 있어서 그들의 제목 예컨대 여기에 크나큰 경전이 있어 삼천 세계와 그 분량이 같지만은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일체 티끌도 모두 그러해 어떤 청명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을 쪼개고 경전을 꺼내 여러 중생을 모두 이끌게 하듯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마음에 들어오 있지만 험한 생각에 얽힌 바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거든. 여러 부처님의 크신 자비로 마음 생각 없게 하라고 이와 같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모든 보살을 이끌게 하도다. 열애출연품 두 번째 권입니다. 벌써 51권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법공량 들어온 것 가운데서 대왕공불 화엄경 요해 특강 CD, 용학 스님이 강설한 CD, 이게 늘 여러분들 경험했듯이 저는 강의를 하면 화엄경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뜻과 의미, 그리고 그 맛, 그 나름대로 내가 감동한 그런 그 감동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또 우리가 같이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주로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족한 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관하는 말하자면 화엄경 전체를 그 졸가리를 추려가지고 촥 이렇게 정리하고 앞뒤가 어떻고 어떤 관계가 앞과 뒤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 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법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간추려서 활하게 개괄적으로 보는 데는 많이 부족해요. 저 강의는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내 혼자는 물론 이제 공부하지만은 주로 이제 그건 이제 화엄경 그 자체 맛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서 주로 이제 그런 것을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요해 특강 이것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내용입니다. 이게 CD 여러분들 좀 시간 내서 좀 유심히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화엄경 특강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전체 그 유통의 뭐 종류, 그 다음에 전체 구성, 또 1회설법, 2회설법, 3회설법,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7처 9회, 39품, 이런 것을 딱 졸가리를 추려가지고, 개론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내용이니까, 제가 그 강의한 것에 대한 부족한 점을 이것으로서 보완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감도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것은 화엄경의 조감도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이렇게 보고 부분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깨달음과 이해는 또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안에 그 인쇄물이 대법회 안내라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능화사 저 해강 스님이 그 매주 급식 봉사를 2,000명 이상을 합니다. 2,000명에서 많을 때는 10,000명까지도 급식 봉사를 그렇게 해요. 그 리더의 하는 일이란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돈 한 푼 없어요. 집에서 뭐 논밭전지 팔아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스님은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와 인연된 그 사찰의 신도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자기의 그 원력이 그렇게 정말 반듯하고 뛰어나면은 그 리더가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복도 많이 짓고 또 앞으로 그 화엄 사상을 널리 펴려고 그 원력을 세우고 아주 열심히 그 하는 그런 그 스님이라 그래서 나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용학 스님이 이제 가서 강의를 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인쇄물도 하나하나 한자도 빠뜨리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 그것도 참 재밌어요. 옛날에 은호 스님이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죠. 우리 교계 그 경학에는 최고로 손꼽는 스님인데 은호 스님, 탄호 스님,
관음 스님 이렇게 꼽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호 스님은 그때 신문이 이렇게 오면은 신문이 기껏해야 하루 신문이 네 페이지였어요. 네 페이지가 하루 신문. 요즘은 30몇 페이지도 되고 그래요. 신문이. 광고까지 다 읽어. 은호 스님은 신문을 광고까지 다 읽어. 그 광고 글자 하나까지도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거기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부 구절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상당히 읽어볼 만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은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불복장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 위선 무게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책 두께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 스님이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천일 동안 천여 명 대중 승속 합해가지고 천여 명 이상의 대중에게 화엄경 내가 맨 처음에 번역해서 낸 열 권의 책을 글자 크기를 크게 확대 복사를 해서 사경 운동을 했습니다. 일찍이. 화엄경 사경을 그렇게 많이 오래 했어요. 많은 대중에게 권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할 때는 뭐 여기저기 너도 나도 그냥 책 붙여달라 하고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뒤에 이러한 불복장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러한 그 연구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분야는 이 사람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분야인데 이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돈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을 채 엄청 돈이 많이 들었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그 분야는 크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도 않는데도 이런 걸 또 이렇게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스님들이 공부하는 이런 스님들이 계시고 또 여기하고도 인연이 또 깊고 해서 이렇게 150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걸 뭐 우리 150명 스님들이 다 낱낱이 읽고 뭐 어떻게 하진 않지만은 그 가운데 몇몇 사람만이라도 뒤에 큰 아주 그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한다면은 150권 대용공량 올린 값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스님들 잘 그 모시고 가서 집에서 읽기도 하고 또 보관도 잘 하시고 뒤 사람들에게 잘 물려 주실 그런 그 필요가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화엄경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5쪽 저 위에서 셋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진여상 회항의 큰 제목 밑에서 이렇게 진여와 선근 관계를 수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전번에도 내가 아주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진여라고 하는 문제 우리 불교의 생명입니다. 또 우리 모든 생명의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밝힌 대목이 조사 의록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없어요. 사실은 아주 이 화엄경에서 그렇게 소상하게 아주 다각도로 진여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선행이 갖는 그런 그 어떤 그 위력과 공덕 그 공능을 또 진여와 연관시켜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구절구절이 너무 아주 내용이 좋고 감동적입니다. 진여의 최성청정에 비유함 그랬어요. 제목을 15번.
비유컨대 진녀가 채성이 청정해서 진녀 채성은 청정할 수밖에 없죠. 진녀에 뭐 번뇌가 묻었다거나 때가 묻었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채성이 청정해서 하듯이 선근회향도 엮고 여시하야 능이 방편으로 능이 방편으로서 조도법을 모아서 도를 돕는 법 많죠. 조도법 하면은 뭐 불교사전에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37조도품부터 그러한 여러 가지 도를 돕는 법을 모아서 정치일체제보살행하며 일체 모든 보살의 행을 아주 청정하게 잘 다스린다. 그렇죠. 선행만이 보살행을 보살행답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보살행이 뭐 그렇게 심각하고 까다롭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행하면 돼요. 순수한 선행하는 것이 그대로 보살행입니다. 또 비여자 채성 명결인들하야 채성이 명결하듯이 진여의 채성이 명결하죠. 청정이나 명결이나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여러 각도로 진여를 설명하고 선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하게 된 것입니다. 선근회향도 역부 여시하야 모든 보살로 하여금 삼매 명결심을 다 얻어서 삼매의 명결은 삼매에 들어갔을 때 티 한 점 없는 우리 마음에 티 한 점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 그러한 것을 다 얻으며 비유컨대 진여의 채성이 무구한 것, 때가 없는 것과 같아서, 그렇죠. 무구, 청정, 명결, 뭐 다, 유사한 뜻들입니다. 선근회향도 역부 여시하야, 원리 제구하야, 선근회향, 진정한 선근은 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 하면 거기는 대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 외에는 공짜는 물론 원리상으로 공짜가 없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은 선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책을 그 늘 보냅니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연락 오는 사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야. 왜냐?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야. 그러니까 참 고맙지.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에게는 섭섭하던 뜻 아닙니까? 받았다고 연락 온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 것은 연락 안 온 사람에게는 아주 섭섭하다 이 뜻이라 결국 따지고 보면 중생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그 대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때가 다 떠나서 일체 모든 청정한 뜻을 만족해 하며 비어 진여가 무아아소 나와 나의 것을 다 떠났죠. 진여에 무슨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겠어요. 그렇듯이 선근회향도 역부 여시하야 무아아소 청정지심이라 아와 아소가 없는 청정지심으로서 시방의 모든 불국토를 충만하며 그 선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선행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불교는 선행하자는 것입니다. 선행은 물론 나에게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도 내 자신에게 일단 선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선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선행이라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지 잘 그 보살피고 지 몸 잘 가꾸고 지 잘 먹이고 지 호의호식 시키는 걸 그걸 세상에서 누가 선행이라 합니까?
그저 아, 이기주의자죠. 그렇습니다. 선행은 어쨌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선행이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방 재불국토에 충만하며 비여 진여가 체성이 평등하듯이 선근 회양도 역부 여시하여 평등 일체 지지를 획득해서 평등한 일체 지혜와 지혜를 획득해서 모든 법을 조여하여 이제 치해하며 모든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며 비어 진여가 초제 수량은 달하여 진여는 수량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저 넓고 넓은 우주를 다 이끌어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진여의 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수량을 초월했어요. 성근향도 역부여시하여 초제수 모든 수량 또 일체 지성 대력법장으로 더불어 수량을 초월한 일체 지성과 대력법장으로 더불어 이동 지주한다. 함께 머문다. 머물러서 흥변 시방일체 세계 일체 시방일체 세계에 광대한 법운을 크게 일으켜서 일으켜 두루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선행 잘하면요 시방 세계에 그 영향력이 다 끼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경제 그 최씨 부자 이야기 그 우리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참 지금까지도 그 선행 또 부자로서 선행을 한 일에 대한 모범으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어 진여가 평등 안주한 달라야 평등하게 안주하듯이 선근 해양도 역부 여시하여 일체 모든 보살 행을 발생해서 평등하게 일체 지도에 머문다. 평등하게 일체 지도에 머문다. 이 화엄경은요, 우리가 그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화엄경을 공부하고 또 각자 돌아가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번역도 이렇게 뭐 쉽게 만나고 요즘은 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접하고는 있지만은 얼마나 화엄경이 귀중한가. 내가 이런 이야기, 그는 사실은 옛날 어릴 때 노스님들에게 참 그 공덕 이야기, 인과 이야기, 영험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제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환경 이야기 하니까 또 오늘 또 저기도 복 있는 신도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스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환경이 얼마만치 중요한가, 얼마만치 중요한가, 얼마만치 큰 위력을 가졌는가, 이걸 우리는 자주 접하니까 모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이야기 한마디를 한다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